오늘은 선연습을 이용해서 원을 만들고 그 원을 구까지 그리고 구를 다시 내가 아는 어떤 공의 형태로 만들어 보는 과정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연필은 사비 연필 어떤 종류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선연습을 하실 때는 5절 이상 되는 종이를 권장합니다. 긴 선연습, 8절이나 작은 스케치북에다가는 긴 선연습을 하기가 좀 불편하지요. 그래서 긴 선연습, 그 다음에 중간선, 짧은 선연습, 손목선을 이용한 연습들을 하는데, 이런 선연습을 무의미한 종이, 이렇게 커다란 종이 위에 무의미하게 선연습을 하면 사실 굉장히 재미없죠. 자, 이렇게 손목선을 이용해서 짧은 선, 긴 선. 연필은 요렇게 잡는 걸 권해요. 자, 이렇게 잡아서 직선 연습도 하고, 짧은 선 연습도 하고, 손목선 연습도 하고, 이렇게 선 연습들을 하죠. 그런데 이선 연습을 하는 것보다 이걸 어디에다가 적용시켜서 그림이 되게 하는가, 까지 한꺼번에 공부를 하면 좋겠죠. 자,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처음부터 내가 구, 공, 입체를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자신한테 선입견을 갖게 만들지 마시고요. 두려움을 갖게 만들지 마시고 그냥 나는 선 연습한다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내가 짧은 선이나 중간 정도의 길이의 선을 이용해서 네모를 하나 그려보는 거예요. 이 네모를 동그라미가 되게 하는 방법은 뭐 작도를 하는 방법, 이렇게 뭐 중심선을 이용해서 중심에서부터 같은 거리 선상에 있는 점들을 모두 연결해서 구를 만든다. 너무 어렵잖아요. 이렇게 가지 마시고 자, 네모 하나 그려보고 그거보다 더 짧은 선을 이용해서 이 내부의 형태가 동그라미가 되게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으로 동그란 형태를 만들어서 원을 만들어 보고 이 원에다가 명암이라는 걸 집어넣어서 마치 입체가 되게 만들어 보고 그걸 공이 되게 만들어 보자는 거죠. 뭐, 야구공이 되든 축구공이 되든 좋아요. 자, 이런 과정을 선 연습을 통해서 여기까지 가보자. 응용 과정까지 가보자. 내가 기초 선 연습을 했지만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공이 되게 만들어 보면 훨씬 더 뭔가 성취감도 느껴지고 훨씬 효과가 크지 않겠어요? 자, 그럼 수업 중에 했던 내용들을 모아서 편집해 봤어요.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자, 시작해 볼게요. 그려보자. 그럼 그냥 슬슬 선 연습한다 생각하세요. 선 연습, 선 연습, 선 연습. 정사각형이 되게 만들어 본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선 연습 하시는 거예요, 선 연습. 자, 이 네모가 동그라미가 돼야 돼요. 그럼 필요 없는 곳을 잘라줘야겠죠. 잘라줘야겠죠. 자, 잘라볼까요? 잘라요. 내부 형태를 보시는 거예요, 내부. 내부. 원은 큰 차이가 있죠. 원은 그냥 평면적인 거잖아요. 평면이에요. 선이야. 근데 구는 입체잖아요. 그렇죠. 양감, 부피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면이 구가 되려면 빛이 필요하겠죠. 빛에 의해서 명암이라는 게 표현되겠죠. 명암을 표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내가 빛 방향을 하나 설정해 볼게요. 아까 이것도 가정이기 때문에 실제와 같지 않을 수는 있지만 뭔가 선연습하기 좋은 패턴을 하나 만들어 놓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빛 방향을 하나 이렇게 이 방향에서 빛이 와. 빛 방향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게빛 방향을. 자, 그랬을 때이 선이 닿는 원의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을 쭉 연결을 해주시면, 이렇게 쭉 연결을 해주시면, 여기는 빛을 받는 공간, 여기는 빛을 받지 않는 공간으로 나눠줄 수 있어요. 자, 그럼 빛을 받지 않는 공간 한번 쭉 어둡게 칠해줄게. 낮이고 밤이 되는 거야. 그죠? 낮과 밤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어둡게. 흰색과 검정으로 두 개로 나눠졌는데 벌써 원이 구로 갈라 그래. 그죠? 뭔가 구로 가려 그러죠? 자, 그런데 얘가 더 구로 가려면 그림자 같은 게 있으면 바닥면이 생기는 거에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 자, 그럼 이 선이 되게 중요해요. 이 선이 되게 중요해요. 자, 이 엉덩이는 여기가 아니겠죠? 요 아래쪽 어딘가에 숨어져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요 끝선이 요렇게 만나서 이 범위를 바깥으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 여기가 이만큼이 그림자,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림자. 네,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도 칠해보죠. 지우개 안 쓰셔도 돼요. 지금 뭐, 우리가, 동그라미를 잘 그리고 뭐, 입체감을 내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선연습 과정이야. 우리 이제 뭐, 한 2, 3일밖에 안 됐는데, 그죠? 너무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계속하면 지루하니까 이렇게라도 뭔가 형태를 그리는 연습을 가볍게 해보고 거기에다가 선을 채워서 뭐가 되게. 아, 이게 먼거 같아. 딱히 그거는 아니다 하더라도 좋아요. 그러냐? 먼거 같아. 이거 뭐 같지 않아? 라고. 무의미한. 그냥 백지를 확 채워야 되는 그런 답답한 그림 말고, 그런 거 말고, 이거 뭐 같지 않냐? 뭐 이런 느낌으로. 자, 뒷공간을 만들어주니까, 뒤에 그냥 시원하네. 공간도 아니야. 그냥 뒤를 한번 칠해주니까, 바닥과 뒷면으로 나눠지니까 벌써 공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뒷공간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얘는 입체적인 느낌이 만들어진 거죠. 자, 이제 지우개로 한 번쯤 지워주자. 자, 어디? 이 불필요한 것들, 이런 부분, 여기를 한번 쓱 지워줄게요. 자, 지울 때이 선도 약간 지워주세요. 자, 이렇게. 이 원에서 가장 밝은 부분, 그다음에 여기도 두 번째 밝은 부분, 세 번째 밝은 부분으로 일단 나눠볼게요. 응? 자, 그냥 큰 선으로, 긴 선. 자, 이때 힘을 쭉 빼세요. 우리 1, 2단계에서 연습했던 아주 곱고 예쁜 선들 있죠? 어때요? 단계가 나눠지니까 신기하게 뭔가 이렇게 깎아진 것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면 얘도 한번 3단계로 나눠볼게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가 나눌 때 가운데 면들은 약간 넓고 멀리 갈수록에 약간 가늘어져 있어요. 좁아지게 면 변화를 살짝 주죠.
이렇게만 해놔도 뭔가 동그래지고 있구나라는 느낌 드시죠? 예, 있잖아요. 이제 조금 더 쪼개볼게요. 자, 쪼갤게요. 어디서부터? 어두운 부분에서부터. 자, 힘을 줬죠? 쭉 갑니다. 자, 일정하게 가지 않죠? 일정하게 가지 않죠? 자, 옆으로 가면서 살짝 겹쳐볼게요. 뒤로 가면서 쓱 힘을 빼죠. 멀어진 것 같지 않아? 그죠? 우리가 이렇게도 돌아가지만 이렇게도 돌아가잖아요. 이렇게도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 돌아가는 방향으로 아까 썼던 선들보다 더 짧게 겹쳐가면서 써주세요. 그래서 각진 경계를 없애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면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몇 프로 된 거냐면요. 한60% 된 거예요. 이제부터 면을 더 쪼개 나가야 되는데, 일단 그거는 나중에 여기까지. 9를 연습했는데, 이게 9만 가지고서는 이제 어디에다 활용하는지를 알면 훨씬 더 좋겠죠. 기본형만 아는 것보다는 응용하는 과정까지 같이 가보면 훨씬 더 재미있겠죠. 자, 그러면 전구공 위에 이제 줄이 이렇게 테니스공처럼 이렇게 줄을 한번 그어줄게요. 여기에서 이제 그 선이 더 진한지 공의 몸통이 더 진한지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을 약간 더 진하게 까는 걸로 갈게요. 진한 선의 느낌으로 이 선이. 근데 이 진한 부분도 이 우리가 원형, 이 구에서 그 빛의 방향 때문에 생기는 그늘의 형태 있잖아요. 명암을 쫓아서 이 선도 그 명암이 어두운 부분은 선도 같이 어두워져요. 선도 같이 어두워지고 여기도 관찰을 해보시면 선 쪽이 조금 더 진한 거 보이실 거예요. 어두운 명암 쪽의 선이 밝은 쪽보다 조금 더 진하구나라는 거 보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자, 멀어지면서 이 원에서 9에서 꺾여서 멀리 가는 쪽은 같이 색깔도 진해서 흐려지게. 자, 변화를 주세요. 자, 밝은 쪽으로 가면서는 조금 더 밝게. 조금 더 밝게.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선을 그리실 때, 이 테니스 공은 약간 그 뽀송뽀송하잖아요. 털 같은.
같은 그런 질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과 요 질감이 마주치는 곳을 매끈하게 끊지 마세요. 매끈하게 끊지 말고 그냥 푸슬푸슬하게 매끈하게 끊지 마시고 만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이제 주변을 정리를 하시는데 이 공의 질감은 얘가 털같이 생겼기 때문에 뭔가 여기다가 털을 막 그려놓아야 될것 같죠? 막 그려놓아야 될것 같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짧은 선으로 명암을 한번더 정리를 해주세요. 짧은 선으로 내가 그리고 있는 공의 명암을 한번더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정리할 때선 부분에 같이 들어가세요. 선을 많이 겹쳐주시면 더 색이 많이, 중간 색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죠. 색을 넣어주시고, 충분히 넣어주시고, 짧은 선들로 점점 선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뭔가 세밀하게 그린 것 같은 효과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공의 질감을 만들어 줄 거예요. 공의 푸시푸시한 질감을 만드는데, 그 질감 어디서 만드느냐? 경계에서 만들어 줄 경계. 여기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나중에 만들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디서 만들 거냐면 가장자리 경계 부분에서 만들 거예요. 보세요. 찌글찌글해 보이시죠? 예. 그래서 경계 윤곽선의 형태가 참 중요해요. 자, 배경도 조금 더 멀리 있는 배경인 것처럼 보이게 보여지게, 공간처럼 느껴지게. 자,
배경을 어떻게 깔아주느냐에 따라 얘가 더 선명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밝은 색 물체를 그릴 때는 배경을 어둡게 할 것인지 밝게 할 건지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물체를 더 밝아 보이게도 그릴 수 있고, 빛을 더 밝게 강조해서 그리실 수도 있고. 배경도 색깔을 다양하게. 이 공의 질감, 털 같은 질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자리를 막 그리는데, 이렇게 찌글찌글 불규칙적으로 그려주는데, 요거를 먼저 이렇게 진한 선으로 그려놓고 나서 뒷배경에 색을 깔게 되면, 요 선이 너무 진하게 드러나면 입체감이 무너져요. 그래서 이 경계선 같은 경우는 내가 배경에 까는 정도의 색깔로, 배경에 색을, 이렇게 명암을 넣어주는 정도의 색으로, 경계에서 형태를 잡아주고 배경 쪽 바깥쪽으로 슥 색을 풀어나가시면 되겠죠. 저는 항상 시범을 보여서 길을 잡아주는 방향까지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했다고 숙제를 딱 거기까지만 해놓으시면 안 돼요. 네. 저는 방향만 잡아드리는 거고, 그 다음 과정까지 배우지 않았건 배웠건 간에 관찰을 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보다는 훨씬 뭔가 수월하게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해보셔야 돼요. 해보시면서 풀어가시고. 근데 이제 제가 그 다음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한다 손치더라도 내가 먼저 가보고, 나중에 설명하는 부분하고 뭐가 다른지 비교해 보면 훨씬 더 나한테 빨리 이해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 훨씬 더 좋죠. 자, 이렇게 해서 뒷배경도 이 공이 정말 밝은 공처럼 보여지게 하고 싶어. 그러면 얘처럼 테니스장처럼 뭔가 색을 조금 더 깔아주면 더 밝은 공처럼 만들어줄 수 있겠죠. 자, 선 연습 따로 하는 거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같이 하세요. 쭉. 질감은 요 테두리에서 살짝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또 어디서 나타내냐면 이제 어두운 부분에서 질감을 또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어두운 부분은 약간 더 거친 선을 써도 그 명암 안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렇게 거칠거칠, 거칠거칠 이렇게 거친 효과를 싹 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부딪히는 어두운 명암으로 싹그 거친 선들을 가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찌글찌글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아주 진한 부분이 있으면 돌이듯이 일정하게 가는 게 아니라 밝아지는 쪽으로 가면서 또 사라지는 거야. 주변, 항상 외곽의 어떤 형태들은 주변 색깔로, 주변의 명암이나 이런 색깔로 그 형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는 드러났는데 이쪽으로 가면서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데 물체가 바닥면보다 혹시라도 더 어두운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그냥 바깥쪽으로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또 하나는 요 선에서 안쪽으로 약간씩 어두운 형태들을 이렇게 잡으실 때 살짝 거칠게 짧은 선들로 이렇게 거칠게 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안쪽에 요 털들이 이쪽으로 삐져나온 것 같은 효과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도 어두운 쪽에서도 한번더 해볼게요. 조금 더 볼록 튀어나와 보였죠? 야,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특정 부분들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 이제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는데, 이제 그 털을 따로 이 그리는 것이 아니고, 털 따로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명암을 표현하면서 쓰고 있는 이 선들 있잖아요. 선을 약간 짧게 써주세요. 그러면 마치 내가 쓰고 있는 이 선의 느낌이 이 공의 질감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선이 거칠어, 그 거친 걸 가지고 털의 질감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명암이 무너지지 않게. 배경이 더 어두워져야 할 부분들은 어둡게 잡아주시고. 조금 더 어두워야 되네. 그러면 이제 그쪽에 조금 더 거친 선으로 어둡게. 그냥 막 거칠게 쓰고 있죠? 상관없어요. 그냥 질감을 드러내려고 내가 이게 거칠거칠한 공이구나라는 느낌을 만들어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자, 명암 조금 더 어두워야 할 부분들은 이렇게 어둡게. 선 방향을 여러 방향으로 쓰시고, 자, 여기도 이제 밝은 부분에도 짤막짤막 구름져서 해서 완성시켜 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우개는 쓰셔도 되는데, 지우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밝은 부분만, 바닥면에는 쓰지 마시고요. 내가 여기 이렇게 털같이 좀 만들어주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만 이렇게 짧은 선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지우개도 뾰족하게 잘라서 쓰시면, 모서리 면을 이용해서, 약간의 여기 이제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밝은 면이 하나 만들어지죠. 여기 살짝, 이쪽에 두께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뭐 있어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죠? 구워서. 그죠? 네. 이야. 그림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축구공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축구공의 오각형과 육각형이 구 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오각형과 육각형의 선들을 직선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구가 돌아가는 방향 쪽으로 곡선을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더 멋진 정확한 형태를 얻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따라서 그려보시고 앞에서 배운 구의 명암 넣는 방법을 축구공 그림 위에다가 적용을 시켜보세요.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